우리는 작년에 처음 만난 과 동기다. 아, 빨리 좀 와라, 진짜. 우리들에겐 각자의 대학 로망이 있었다. 아, 이런 모습 보지 마, 진짜. 아, 힘들어. 니네 몇 시에 끝나? 나는 3시쯤. 나도 그쯤 끝날걸? 내 로망은 뭐였지? 나의 대학 로망은 대학 캠퍼스였다. 멋진 강의실에서 좋은 사람들과 팀플을 하는. 정작 우리 학교는 또 이건 뭐야? 왜 붙어 있어? 교수님이 늦으셔서 제가 대신 공지사항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5월이 황금 연휴여서 OT 없이 바로 팀플 시작하고요. 학번 순으로 팀 이뤄지고 총 4명이 팀입니다. 그래, 팀플이 있잖아. 제발 좋은 사람들이랑 했으면 좋겠다. 번호 좀... 그럼 이따 톡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혼자 했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8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플 받긴 했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다. 특히 발표할 때 팀원들 표정 진짜 살벌했어. 항상 와요, 급식 하나. 너 그때 완전 팬이었잖아. 그땐 그랬지. 야, 이거 예전에 유진이가 들었던 동아리 아니야? 응? 맞네. 여기 유진이 처음에 좋다고 들어간 동아리 아니야. 유진아. 어? 추억이지. 내 첫 번째 동아리는 스킨스쿠버 동아리인데. 동아리가 역할을 오셨어요? 네? 아니, 포스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근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스킨스쿠버 동아리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에 들어가서 하시죠. 네, 들어가시죠. 이쪽에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동아리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바다와 바다 스킨스쿠버 동아리예요. 스킨스쿠버 뭔지 아시죠? 아, 네.
그래서 저희 방학 때마다 그냥 바다에 스킨스쿠버 활동하러 가고 학기 중에는 뭐 호흡 훈련 주로 하고 있는데. 아 맞다 맞다, 저희 내일 옥상에서 12시 정도에 호흡 훈련 같이 할 건데 같이 하러 가실래요? 네? 12시 호흡 훈련. 아 그럼 내일 12시까지 가면 되는 거죠?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늦지 않게 오시면 됩니다. 네? 네. 호흡 연습한다던데. 호흡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유준 씨. 유준 씨. 두 번째는 내게 내가 없어. 난 자신이 없어. 네가 없는 하루, 네가 없는 하루, 네가 없는 하루. 네, 됐습니다. 네? 그만 부르셔도 돼요. 아, 네. 네, 그만 부르셔도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 때려치고 종교 동아리나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했어. 유준아. 어? 민호야. 웬일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나 동아리 활동하잖아. 아 그러네. 뭐 들어가게? CCW? 여기 진짜로? 어. 나 갑자기 신앙심이 생겼어. 유준아! 소문 별론데. 동아리 가입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유준아? 제가 불교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학교에 몇 없는 종교 동아리로서 유일 씨를 독실하게 모시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이제 기도실 가서 기도 드릴 건데 같이 가시죠. 네, 가요. 감사합니다. 네.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바다에 임하옵시며 대개 나라와 바다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사나다 마이니시 오멘. 뭐야? 오멘. 뭐 아무튼 그런 경험 해보니까 동아리 같은 거 다시 못 들어가겠더라고. 너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하다. 그래도 좋은 경험 했네. 그러네. 너희 수업 다 끝났어? 민호야, 너 로망이 뭐였어? 어? 제발. 때는 바야흐로 1년하고도 3개월 전. 제발. 진짜 괜찮아.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아직 8분 남았는데 큰일 날 뻔했네. 안녕하세요. 아 맞다 민호야, 너 소개팅 하나 할래? 괜찮은 애가 있는데. 걔가 그 형주랑 같이 팀플했던 애라고 하던데. 아 저 여 너무 좋죠. 그래 그럼 연락해. 네 선배님 들어가세요. 네. 유준아, 벤치로 나와. 지금 나와. 빨리 와. 끊어. 유준아 여기야. 야 나 소개팅 하기로 했는데
그 형주랑 팀플 했다는데. 아, 형준 됐고 형이 제대로 알려줄게. 그 건축학 개론처럼 비빈 시대는 이제 끝났고 소개팅 말이야 무조건 술이야. 무조건 술. 술? 무조건 술. 매너에게 수저를 먼저 딱 놓고 술을 바로 시키는 거지. 바로 시켜? 바로 시켜. 너 술 좀 마시지. 아 마시지. 술 장난 아니지. 그래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끝이라고. 오케이? 그래? 오케이. 아 역시 유진이가 최고야. 유진이밖에 없어. 잘돼. 한잔 사라. 한잔 살게. 아, 좋지. 자 축배를 들자. 취한 거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단추를 꺾거나 섹시하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김민호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그, 저 혹시 술은 잘 드시나요? 네, 조금 마셔요. 얼마나 드시는? 소주 반병 정도? 아, 반병이요? 알겠습니다. 이모, 여기 소주 두 병만 주세요. 그, 각 1병씩 하는 겁니다. 나 술 괜찮죠?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만 주세요. 아, 짠 할까요? 네. 아씨, 액션 다 깨졌네. 하, 나 그때 저런 말 듣는 게 아니었는데. 넌 진짜 대박이다. 나 술이 하고 싶다. 신입생 좀 아는 애 있어? 어느덧 우리는 복학생이 되었고 신입생이 들어오는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왜 붙어 있어? 그러게. 우리들의 설렘은 반복되고 그것은 우리들만의 추억이 아닐까 싶다.